네, 안녕하십니까. 상식 배우는 걸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총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처럼 우리나라에도 총기가 허용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장래가 밝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미국 정도의 총기 자유화가 됐다는 것은 근처 마트에 가서도 손쉽게 총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산탄총이나 소총 같은 게 18세나 21세 이상만 되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이런 광경을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시입니다. 9mm로 주세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파라벨럼 걸로 하나 주세요. 삑! 네, 12,000원입니다. 약간 편의점에서도 담배 사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총알이나 총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총은 총입니다. 미성년자도 담배나 술 들듯이 총을 구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미국이라도 미성년자가 총을 구매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 담배를 뚫는 것 마냥 총을 샀다가는 바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법이 바뀔 것 같아요. 아마도 치안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지역마다 치안 차이가 큽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중동이나 중남미 수준의 치안을 가지고 있죠. 반면 뉴욕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치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10만 명당 살인률을 가지고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전역의 10만 명당 살인률이 5.4명입니다. 한국이 현재 0.6명인 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높은 수치죠. 이렇게 살인률이 높은 이유는 총기 자유화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총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입니다. 이라크 전쟁의 미군 사망자보다 4배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총기 문화가 많이 정착된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통계인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한국에서 총기 자유화가 이루어진다면 층간소음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파선 급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길에서 부딪혔다는 이유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밤길을 아무런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데 이것도 불가능할지는 모르죠. 총기 자유화로 인해서 치안이 많이 불안정해질 테니까요. 거기다가 한국은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총을 쓸 줄 압니다. 웬만한 남자들은 정식 군사훈련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총기 자유화가 된다?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총기 난사가 시도때도 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바로 총기로 인한 자살입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은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총기 자유화가 되면 이런 자살률은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으로 기준으로 하면 2017년 미국에서 총 52,502건의 총기 사고가 있었는데, 그중 총기로 인한 사망의 60%가 자살을 차지했습니다. 총기 소지 규제가 느슨한 편이다 보니까 총을 사용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가 많게 된 것이죠. 그리고 총기를 사용한 자살 시도는 다른 방법보다도 성공률이 월등히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 한국의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아마 이런 총기가 한국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근데 총기 자유화가 되면 북한의 지원을 받은 불순 세력들이 조직적인 총기 소지가 가능해집니다. 간첩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단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 현대사에서 나라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들이 있었고요. 근데 총기 자유화가 되면 이들의 조직적인 총기 소지가 가능해질 것이고, 이들은 그대로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미국에서도 흑표당의 총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했던 적이 있었죠. 또 이로 인해서 전미총격회, 즉 NRA가 강력화된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분명히 총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 불안 요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불순 세력일 수도 있고 정치 세력일 수도 있죠. 아마 공권력은 미친 듯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공권력이 저렇게 강한 이유가 미국의 총기 자유화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들이 단순히 순찰을 갈 때도 방탄조끼를 입는다거나 자동권총 등을 들고 합니다. 트렁크에는 소총 같은 보조무기를 하나씩 꼭 챙겨가죠. 왜냐면 언제 총기 난사가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아마 이런 게 한국에서도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기 자유화로 인해서 치안이 불안정하고 현재 한국 경찰의 공권력으로는 이것을 제대로 제압할 수 없거든요. 또 현재 한국 경찰은 모델 60 리볼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리볼버는 자동권총보다 화력이 약합니다. 애초에 총알수부터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니까요. 그래서 한국 경찰도 자동권총으로 무장할 가능성이 크고요. 모든 경찰에게 방탄조끼를 입힐 가능성도 큽니다.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말이죠. 세금이 또 늘어야겠네요. 그리고 공권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공권력 남용 사례가 무분별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치안이 많이 불안정해진 상황이고 총기까지 자유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기준을 많이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 상태의 정당방위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꼼짝없이 총기를 가진 강도들에게 방어권조차 행사할 수 없게 되어버려서 정당방위의 기준이 미국 정도는 아니더라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의 처벌 강도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기로 사람을 쏘면 최소 중상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날의 판결처럼 6년형, 7년형을 판결해버리면 오히려 범죄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거기다가 범죄율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막으려면 강력한 법을 통해서 제한하겠죠. 그래서 법의 처벌 강도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총기 자유화가 됨에 따라서 한국의 총기 시장의 주요 시장이 됩니다. 총기 시장은 그 상품의 특성상 민수 시장에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처럼 총기 자유화가 되었으니 한국의 총기 시장의 주요 시장이 됐겠죠. 거기다가 전쟁 중인 나라인 만큼 총기 업체들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일 것입니다. 수많은 총기가 물밀듯이 한국에 들어올 것이고 조준경과 같은 장비들도 물밀듯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조준경과 같은 사제 장비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국군의 장비 개선도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조준경이나 총기 손잡이 등을 군에서 보급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이미 싼 가격으로 많이 있으니 이걸 활용해서 국군의 장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 입장에서는 사제 장비 규제만 풀면 바로 보병 장구류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으니까요. 또 싼 가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군대에서 나눠주는 보급품들도 싸게 나눠줄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게 제일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탄피를 줄지 안 줄지. 탄피를 줍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실탄을 빼돌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줍는 겁니다. 탄피가 모자라면 그게 실탄이 없어진 건지 탄피가 없어진 건지 확실하게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근데 총기 자유화가 되면 이런 탄피 줍는 행위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한국군처럼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닌가? 밥도 이따위로 주는데 탄피 주우려나? 모르겠네요. 물론 총이라는 것은 호신용으로 쓴다면 그 어떤 적도 상대할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현 상태에서 갑자기 총기 자유화가 돼버린다면 우리나라는 남미의 치안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공권력도 약하고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총을 쏠 줄 알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현재 극에 달한 사회 불안과 적절하게 섞이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총기 자유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